누구를 위해 노래하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아내라고 말하겠어요. 한때는 웃음으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지금은 노래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잘 만난 이웃 열 가족 안 부럽다. 노래하러 웃기러 온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닷컴. 야, 오늘 진짜 이분들을 모실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네, 일단은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할 텐데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가수로 변신한 우리 이경애 씨. 어서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선배님 가수로 오셨어요. 가수로. 가수, 아, 가수. 죄송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개가수 이경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정말 반갑습니다. 와, 와, 진짜 와, 저는, 우리 스튜디오에? 네. 저는 오늘 진짜 오늘 정말 일기장에도 써야 되고 네. 기억할 거예요. 평소에. 아니 일기도 안 쓰는 사람이 또 갑자기 오늘부터 쓰려고. 아, 예. 아니 일기장 사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또 저하고는 너무나 아, 진짜 왜 정말 끈끈한 인연이 있으신 분이세요. 진짜. 네. 아니 뭐 저희가 아유.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우리 김세아 씨가. 개그 음원으로 데뷔하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큰 힘을 줬던 사람이라고. 이경희 선배님 없으시면 저 지금 2시에 놀자에 제가 없어요. 아, 그 정도 안 하는 선배들이 어디 있다고. 아, 선배가 됐으면 후배들을 위해서 그 정도 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데려와 봐요. 아이고, 그 정도로 선배님이 저에게는 은인이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대단하시네. 그럼요. 잠시 뒤 저희가 좀 속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가수 윤호 씨가 아, 네. 함께 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니 젊은 분들이 들으면 어머 윤호 네. 윤호야. 잠깐만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이 네, 오해할 수도 네, 있기 네. 때문에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네. 오늘 오신 분은 중년 윤호 씨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동방신기 윤호 아니고요. 아, 아닙니다. 네. 윤호 너 알아? 윤호 예 그분이세요. 예. 어렸을 때 교육은 좀 잘못 시켰나 봅니다. 네. 아니 교육은 제가 안 시켰어요. 아, 교육 안 시켰어요. 데뷔까지만 좀 도움을 스스로 주셨던. 스스로 독학했던 이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자 이제 예. 두 분과 함께 노래도 듣고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근데 오늘 네. 이충호 씨요. 네. 네. 뭐예요 지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자, 분들은 아세요. 아니 지금 목에 저거 자. 넥타이가 없어요? 아 일단은 그 오늘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네. 아, 좀 갖춰 입었습니다. 네. 네, 갖춰 입었는데 대여비는 좀 없어서요. 일단은 지난주에 선경 씨가 놓고 간 옷을 좀 입었고요. 그다음에 나비 넥타이 없어서 네. 네, 저희 회사에 있는 절연 테이프로 검정 테이프 네, 아, 절연 테이프를 잘 오려 가지고 네, 여기 단추입니다. 아니네 이 양반은 못 네. 듣긴 뭔 한이 들었나? 분명 아나운서인데 그치, 아나운서 예, 개그 욕심이 엄청 과해요. 아, 오늘은 제가 옷도 이렇게 입었으니까 네. 오늘은 제가 아주 평범하게 가겠습니다. 네? 그게 돼요? 웃기는 역할 안 할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 시키지 마세요. 오늘 브렛나루까지 오늘 완벽하네요. 브렛나루는 당신이 붙였잖아. 저희 이런 거 놉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 얘기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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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어떻게 해서 가수가 되게 됐냐면 사실은 저는 우리 엄마 꿈은 친정 엄마 꿈은 가수였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네. 참 노래하기에는 악조건인 게 가사를 못 외워. 아, 가사를. 아니, 아, 외우는 게 어렵구나. 아니, 개그 프로 할 때는 대본을 다 외우시잖아요. 대본은 저는 틀린 적이 없이 다 외우는데 네. 노래는 음악의 반주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기억해내는 걸 끄집어내는 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봉조 선생님, 옛날 돌아가셨던 이봉조 선생님께서 네네. 저한테 경혜야, 우리 옆에가 악단장실이셨거든. 네. 경혜야, 너 노래해라. 노래해라. 근데 네. 제가 가사를 못 외워서 그때 선생님 하라고 그렇게 그러셨는데도 안 했어요. 가사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왜 해? 왜 해요? 요즘에는 모니터가 있더라고. 띄워줘, 띄워줘. 가사를 보여주시니까. 아하. 아, 네. 아까도 리허설 하는데 네. 가사 없다고 막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어, 화면 있다고 하니까 와 그때 막 거의 뭐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가는 것처럼 오너하시더라고. 네. 보통 라디오 데리고 네. 오시는 가수분들은 네. 이제 뭐 마이크 테스트하고 마이크에 안절부절하세요. 네, 네. 이게 음향 상태나 이런 거에 이런 거 체크 엄청 하시고. 네, 근데 유일하게 네. 가사에 안절부절하시는 최초의 출연자세요 지금. 그 사이간에 제가 주민을 잘 만난 거예요. 저희가 덕수 쪽에서 오빠네 부부 윤호 오빠가 아시나요잖아요. 윤호 네. 윤호 아니고 윤호 아시나요 오빠가 우리 동네 살아요. 네. 근데
오빠를 직접 한 게 아니라 오빠의 와이프죠. 네. 동네에서 같이 만났는데 네. 오빠가 노래를 하지 않아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노래를 저기 내 이름은 트로트라는 드라마가 하나 들어왔어요. 맞아, 근데 맞아. 예, 그거에 어. 주인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엄마 역할인데 근데 무명으로 이제 제가 노래를 막 부르러 다니는 아줌마야. 네. 그 노래 자기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네. 아 내가 뭐 가수도 아니고 자기 노래가 어떻게 했더니 언니가 알았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오빠한테 노래 하나 주라 그랬게 이러는 거 언니가 네. 그래서 오늘 나한테 야 이거 어때 어때 그래서 이게 뭔데 했대 화려한 외출이야 제목이 네. 나 화려하게 나가고 싶거든 어... 노래에 제목 따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내가 화려한 외출 어 이거 나야 언니 이거 나 무조건 놔줘 야 이거 딴 사람 줄라 그래 아니 놔줘 라고 내가 연습을 막 한 거예요 근데 네. 오빠가 이제 저희 그 떡볶이 하는 데를 와서 네. 날 딱 보더니 그 화려한 외출보다는 딴 게 더 어울린다는 거야. 네. 그 날 보더니 딱 우리가 뭐 나이 먹어서 뚱뚱해도 오빠 내가요 옛날에 24 입었어요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갑자기 막 악상이 막 떠오르면서 오, 그때 딱 아직은 나 여자에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가사에 그런 야, 모든 내용이 나옵니다. 야 오늘 그 사실 뒤에서 할 얘기들을 지금 다 하셔가지고 아 이제 가면 되죠? 퇴근하셔도 돼요. 노래 두 개 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된 거죠. 네. 좋은 노래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어떻게 두 분 잘 만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얘기에 네. 지쳐가고 있으니까 빨리 네. 첫 곡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첫 곡을요? 예예. 예. 첫 곡을 우리 이경혜 씨의 목소리. 예. 아, 자, 아니 오늘 역사적인 날인 게 이경혜 씨가 오늘 라이브가 처음으로 갑니다. 네, 네. 라디오에서 라이브는 처음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도 제 이미지가 있고 웃기는 사람이 아닌데 가수로 네. 나오는데 노래 못하는 걸로 나오면 어떡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안 그래서 저는 AR을 틀었는데 오늘은 네. MR이 해야 된다는 거야. 작가님이 네. 전주분들이 인심이 좋아서 네. 박자 틀리고 다 이해하신다고. 나 그것만 믿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방송국에 찾아오셔서 문제지. 아. 어디 그 사람 용기 좀 한번 좀 용기 좀 한번 얼굴 좀 직접 보자. 네. 그리고요 이것 좀 얘기해 주세요. 머리 새벽부터 했는데 네. 이 헤드폰을 쓰니까 다 주저앉죠. 맞아요. 그 전에 한번 좀 원샷 좀 한번 잡아놓고. 네. 그래. 아, 너무 잘 오늘 아, 너무 네. 머리 잘 되셨어요. 잘 됐어요. 나야 되나요? 네, 네 뒤로 아, 이제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네. 아직은 나 여자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여러분 정말 정말 재밌어요. 네. 네, 가사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오신 윤호 씨께서 만드신 곡이고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뭔가 분주하세요. 예. 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경혜 씨의 노래 네.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나 여자. 자,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한 번은 멋진 꿈을 꾸지만 예쁜 공주 왕자들 만나는 꿈을 늦지 않았어 꿈을 한번 꾸어볼까 쇼윈도의 비친 모습 나 정말 미쳐 미쳐 뚱뚱 아줌마 아, 뚱뚱하면 어때 그래 나 아줌마 나도 한때는 내 허리 24 우리 이경혜 씨의 첫 곡. 아, 정말 대한민국에선 최초로 저희가 만나보는 것을 아니 라이브. 정말 뭐 스튜디오를 들었다 놨다 하셨고 어, 춤도 네. 잘 추셨는데 네. 숨을 굉장히 차 하시네요. 네.
이거 뭐 두세 곡 연달아 부르겠습니까? 체력 안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 감사해요. 아무래도 이 안무에 또 안무. 네. 주력을 하시다 보니까 안무가 어우. 너무 근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무는 어디서 왔나요? 아 그냥 제가 네, 네. 원래 한때 좀 춤을 췄던 사람이기 아, 때문에 한때만 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주 짤막하게. 오래전에. 예예. 네. 예. 자 문자 메시지 저희가 또 확인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문자 메시지로 시원하게 잘 부르시네요라고 하셨고 네. 가사 좋고 리듬 좋고 하셨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아 이 노래 너무 신나네요 라고 지금 문자 메시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안 도와주시면 전 절대로 네. 못 가요. 4239님 네네. 4239? 이경애님 목소리에 매력이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남자분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성별까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성별까지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네. 오빠라고 네. 해야 되나 언니라고 해야 되나. 뒤에 붙여주신 문자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너무 멋져요. 근데 호흡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 그게 그게 들리신 거야. 라디오로도 숨소리가 들리나 보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어. 아, MR의 숨소리가 입혀져 있나? 이렇게 우리 애청자분들이 건강도 염려해 주시네요. 네. 건강이요. 네. 챙겨야죠. 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숨소리를 어떻게 없애야 돼요? 춤을 안 추면 돼. 이게 개그우먼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얌전히 불러도 되는데 뭔가 할 걸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뭔가 재밌는 춤을 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으로 먹는 것 같아. 맞아. 김세아 씨만 춤이 묵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라인은 다르구나. 네. 어제 자존심 상하네.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와. 난 춤꾼이에요. 근데 아 이거구나. 다르다고 해도 기분이 안 나빠. 아니, 서로가 서로를 닮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네. 자, 우리 윤호 씨 노래도 한번 네.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윤호 씨는 아시나요라는 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제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만든 네. 곡인데요. 네. 아, 그래요. 저것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아, 그러지 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왜요? 아, 뭐 사연이 있다면서요. 아, 내가 갱년기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윤호 씨께서? 아니, 집사람께서. 아내가. 네. 네. 아내분께서.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네. 그 편지를 집사람이 보더니 아, 고마워요 그래요. 네. 노래를 한번 만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 글을 보시더니. 예. 그래서 곡을 붙여서 곡이 탄생하게 됐어요. 아 진짜? 예. 오늘 좀 사전에 일찍 오셔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굉장히 삶에 우여곡절이 많으셨더라고요. 네, 그런 힘듦을 함께 하셨던 또 아내분이시라서 너무너무 고맙죠 진짜. 예. 네. 아니 어떻게 힘드셨어요? 제가 그 자그마한 사업을 하다 속된 말을 쫄딱 망했죠. 네. 원래 사업을 하셨군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학교 갈 차비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저 차를 몰고 나가서 3일 있다 제 집에 들어왔는데 네. 제 곡에 드물머리 사랑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그 양수리죠. 남양주 양수리쪽 양평군이죠, 양평군. 네. 양수리쪽에 가면 드물머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 강가인데 네. 제 그곳에 가서 이틀 밤 자고 네. 강물 확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네네. 근데 아내하고 아이들이 어려서 도저히 만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반세그럼 장사합시다 그래. 뭔 장사를 해요? 돈도 없는데 했더니 길에 나가 장사하죠. 참일일인데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뻥튀기 네네. 팔고 막 그런 네네. 거. 그거를 이제 하게 됐어요 제가. 집사람이 참 고생 많았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한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네. 당시 한 5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 네. 다 갚았습니다. 어머 그 일을 하시면서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근데 그 노점상이 그때 당시엔 장사가 잘 떴어요 진짜. 차가 많이 밀려갖고 그때 그쪽에 예 그렇게 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네. 살다 보니까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네. 또 이제 예전에 어릴 때 제가 그 음악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 꿈을 못 버리고 다시 곡을 이렇게 그러면 쓰게 이제 그러셨군요. 아내를 위해서 이제 편지를 정성스럽게 예. 쓰셨는데 네. 그걸 보시고 아내가 네. 당신의 오랜 꿈이니 이걸로 곡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주세요라고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네. 갱년기 우울증이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거 대소롭게 생각했걸랑요. 네. 무지무지 무서운 병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제가 네. 옆에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지금 너무너무 고마워서. 네. 예. 곡을 완성해서 이렇게 들려드렸을 때 아내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그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쉽게 말해. 아. 정말. 잠깐만. 지금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마지막에 뻑 갔어요. 이게 뭐야 이게? 정말 너무 좋으면 사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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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결이 반짝반짝 보일 정도로 예. 예. 그런 정도로 좋았다는 넘어갔어요. 거죠. 예.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제가 이 곡을 네. 계속 부르고 활동을 하면서 네. 집사람 몸이 빠른 속도로 좋아졌어요. 아. 네. 지금은 거의 뭐 완치됐고. 아. 제가 가수 활동을 하기 싫어도 집사람 때문에 해야 돼요. 그렇군요. 아유, 축하드려요. 노래가 최고의 치료약이 됐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오빠나 언니나 다 자기 사업들을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언니가 네. 가만히 있으면 그 여자들이 있죠. 답답한 거. 그렇죠. 근데 우리 언니 때문에 오빠가 이러고 와이프하고 둘이만 꼭 다녀요. 뭐 나름 가수계 통해서 아는 분들 다 아시거든요. 네. 뭐 노래 아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들, 띄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보니까 두 분이 그렇게 다녀. 어머, 하늘과 실처럼. 이게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뭐요? 정말 좋아서 다니시는 분들 있고 네. 서로 감시하려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하셨죠.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그 아시나요 곡을 저희가 들어봐야겠네요. 아, 그럴까요? 예, 라이브로 예. 한번 아, 사랑이 가득하고 인생이 남긴 곡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큰 박수로 한번 토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씨의 아시나요. 네. 아. 나의 마음을 아시나요? 이 세상에 당신뿐인 거. 사람 사랑한 내 인생 누가 바보라 했나 당신 빈 가슴 내가 채우며 나의 빈 가슴 당신이 나는 알아요 그 지은 손마디 주름진 얼굴 마지막 종착역까지 함께 걸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6361님께서도 목소리가 깨끗하고 곡도 좋고 오랜만에 좋은 노래를 들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익산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아이고, 애청자분께서 아, 또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핑크색 옷이 참 잘 어울리세요. 저희 네. 집사람이 코디. 아, 잘하시네. 잘하시는데. 네. 아, 저기 오늘 일찍 오셔서 걸어오시는데 아, 제가 저번에 네네. 메이크업 안 하고 갔더니요. 제가 옆에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코디인 줄 알고 막 시키더라고요. 이경애 씨에게. 언니가 연예인인 줄 알고 제가 가수 두 분 모시고 간 뒤에 스텝인 줄 알고 저기요 마스크 이경희 씨를 몰라봐요. 여자들 왜 화장 지우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래, 아 그랬구나. 아니 중우 씨 뭐 맨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저 때문에. 네. 네. 세아 씨는 화장 안 하고 오면 눈썹이 없어요. 달걀 귀신이에요. 다행히도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아. 화장을 어느 정도 하고 오시지 아, 그래요. 보이는 라디오 안 했을 때는 네. 어, 내가 나랑 같이 방송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신데 라고 이렇게 저도 아침에 아,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 이목구비를 네. 두고 일어난 것 같아요. 아, 이목구비는 베개에 있어. 베개에 있어 베개 이목구비가 묻혀야 돼 이렇게. 그래도 우리 윤호 씨가 네. 저희는 이제 방송은 또 처음이니까 네네. 살짝 좀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네. 같이 방송하면서 얼굴이 좋아지셔가지고 저희가 예. 굉장히 마음이 좋네요. 아, 이제 맞습니다. 저는 네. 오빠가 방송 많이 하셨고 네. 또 나름대로 또 활동을 너무 바쁘해요. 저희 네. 이 남양주에서는 정말 알아주거든요. 남양주에서 남양주 씨가 얼마나 넓은지 아, 모르시죠? 알죠, 알죠. 남양주를 우습게 보는 이 사람이. 우리 이경혜 씨가 아까 그 리허설 네.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코미디언 할 때는 몰랐는데 네. 가수 하니까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진다고. 맞아요. 좀 달라지나 봐요. 네. 어, 가수 출연 나비두고 네. 뭘 먹으면 숨이 차서 네. 목구멍까지 음식이 꼴딱꼴딱 올라와요. 네. 어, 그러니까 호흡이 참 힘들어요. 어. 네. 오늘 방송 전에도 뭘 좀 잡수셨거든요. 아까 생으로 부른 건 MR이고 네. 제가 노래 입힌 건 AR인데 네. AR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네. 입 맞추기가 가사가 또 가사가 오락가락하니까 또 그러니까요.
걸 봤어요. 근데 되게 잘 맞추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본인이 늦잖아. 좀 오락가락하는 구간에서는 늦기도 하고 마이크를 심하게 입에다 갖다 대요. 그리고 다들 처음 들으실 텐데 마이크를 넘겨. 다같이. 아니 신곡인데 다같이 어떻게 다같이. 아, 가수들 비밀이 다 지금 탈론 안에 큰일났네. 아니 저도 개가수잖아요. 근데 저도 가사가 가물가물할 때는 힘들어. 마이크를 심하게 입에다 갖다 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을 이렇게 위에서 줘야지 안 나오지. 네, 아유 힘들어요. 근데 여기 많이 먹으면 목에서 힘을 올라오잖아. 그러면 호흡이 안 되잖아요. 아시면서. 아유. 아니 근데 개그할 때는 또 든든하게 드셔야 된다면서요. 개그할 때는 웃어야 되니까 네. 짐 빠져갖고 막 나이 먹으면 있잖아. 야 당 떨어진다 뭐 좀 없어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 타이어 바람 빵빵 넣듯이 네. 목구멍까지 채워야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아는 게 선배님하고 이렇게 방송 출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앉아서 진행하는 프로잖아요. 그 의자 옆에 이렇게 숨겨놔요 먹을 거를. 먹으면서 해. 방송 중간중간 계속 먹어. 맞아 맞아요. 당 떨어지면 무서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생방하다가 쓰러질 일 있어요. 맞아요. 야 그거를 좀 많이 배우셨네. 많이 배웠고 네. 진짜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두시엔돌지 하면서 많이 먹거든요. 네. 다 이게 선배님 영향이고 아, 그다음에 저하고 공통점이 많으신 게 다이어트의 네. 아이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 프로에서 만나요. 근데 항상 똑같은 게 항상 요요가 오고 또 살이 찌고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 뺐다 요요 뺐다 요요. 아니, 일부러 네. 그러신다면서요. 아 저희요 일이 좀 줄어들 때는 살을 찌워. 다이어트 프로 선배 들어오게. 그러면 요즘에 이경희 씨가 다시 요요가 왔어요. 요요 방지 뭐 다른 거 없을까? 그러면 예 그럼 다시 해야죠. 그래갖고 건강검진 한 2년에 한 번씩 그때 꼼짝을 다 해줘요. 방송에서 일부러 찌우는구나. 그래서 네, 그러죠. 그러다가 또 이제 방송이 좀 많아지면 네. 몸매 관리를 좀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쭉 빼. 그럼 네. 어머 살을 어떻게 빼셨어요? 또 들어와. 그게 반복인데 제가 이거를 몇 번을 봤는데 매번 방식도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에 본 게 상추를 막 몸에 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도토리 무게 상추를 한 바가지 넣어서 막 비벼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빼긴 뺐는데 얼마 뒤에 또 다시 요요가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근데 요즘엔 또 딸까지 쪄주니까 고마워. 제 거를 너무 빼먹으니까 네. 섭외 쪽에서 좀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신진 소화당뇨는 또 새롭잖아. 모녀로 이제 함께. 와. 딸이 근데 엄마 닮았다고 하면 너무 싫어한다면서요. 시서가 정말 붕어빵이에요. 아, 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시서는 나 닮았다면 기분 나쁠 거예요. 왜요? 지가 더 이쁘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내가 봐도 내 딸이지만 내가 처음에 보고 어머 이게 사람의 얼굴이야. 아니 정말 어렵게 가지셔서 정말 귀하게 난 딸이거든요 이서가. 냉정한 건 냉정해야지. 너무 냉정해. 너무 냉정해. 이서까지 가면 그게 사람이에요? 방송 끝나고 밖에 나가면 집사람이 이제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아, 왜? 너무 젊어져서. 많이 웃으셔서. 배꼽 빠져서. 너무 웃어가지고. 자, 문자 메시지로 지금 이경애님 너무 예쁘세요라고 이렇게. 예. 아니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가 있을까? 지금 문자 메시지로. 보시니까요. 예. 30대 같아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절 잡는 거죠? 예. 예. 고마워요. 아니 왜 이렇게 끼를 부리시는 거예요? 청취자한테. 가수니까. 가수는 다르다니까. 달라 달라요. 예, 달라. 여가수잖아. 저 맞아요. 걸을 때도 예. 걸음걸이도 바뀌었다요. 바뀌었다요. 아니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옛날에 팔자를 걸었는데 이제는요 예. 모으고 걸어요. 가수기 때문에. 가수니까. 아니 그게 스튜디오에서 나오더라고. 공연할 때 팔자를 걷더라고 내가. 포만 나게. 이경혜 씨와 가수 윤호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새 또 2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뭘 2부를 맞죠? 괜찮아 3, 4부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또 3, 4부에 함께 하시죠. 다행입니다. 1시간 더 남아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뿅뿅뿅.